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신덕입니다. 오늘 한번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시세가 올랐더라고요. 이건 제가 쓰는 검색기인데 거의 요 하나만 써요. 요거 하나만 쓰고 제로가 있다 하면은 한번 배팅해 보는 그런 검색기거든요. 우선은 이게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였죠. 우상향 추세에서 지금 시세를 내어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틀었어요. 위로 틀고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급등이 나오면서 뭐 팔아먹겠죠? 그래서 뭐 단기적인 단타 관점으로 괜찮아요. 1%뭐이 정도 먹는 거 단타 관점은 괜찮은데 이건 뭐 스윙 관점은 아닌 것 같고 우선 YG 플러스 요런 주식을 장중에 찾아야 돼요. 이렇게 우상향 박스권을 그린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갔다. 그러면 요거는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봉 하나보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 신뢰도가 더 있겠죠. 우선 주식에서 거래량은 신뢰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이게 더 신뢰도가 있고 더 강하겠죠. 여기가 지지선, 여기 저항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받는 게 손절라인을 짧고 좀 안정감이 있어요.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데 뭐 거의 그냥 가죠. 무슨 재료가 있거나 이러면 그냥 가요. 뭐 잡주 아닌 이상은 우선은 뭐 지금 어떻게 여기를 소화하나 내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는 5% 올랐기 때문에 음봉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용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로 이렇게 가고 있나 봤더니 뭐 NFT 엮여 있네요. 역시 초록빛 미디어가 뭐 유종하는데 뭐 여기 사업 참여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 뭐 관련주기도 하더라고요. 뭐 실적도 괜찮고 3분기 영업이익도 3% 정도 올랐네. 주가가 올랐네요. 3분기 영업이익이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올랐고 뭐 메타버스도 관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페토 뭐 이런 식으로 요새 유행하는 건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NFT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요새 붙으면은 주가가 잘안 빠지기 때문에 이런 데 단타 치면 괜찮아요. 아무튼 공부용도랑 봤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추세를 그리고 있냐, 재료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저항이 어느 구간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매물대죠. 여기서 계속 캔들이 부딪힌 구간이죠. 그러면 이런 건요 근방에서 한번 배팅을 해봐도 괜찮은 자리예요. 수렴이 끝자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요거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또 여기 수렴의 끝자락이 좀 여기였죠. 그요 근처가 배팅해 볼 자리였고 뭐 요런 거는 종가 배팅으로 괜찮죠. 지금 여기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거는 여기를 지나갔을 때 종가 배팅으로 괜찮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